이번 주 썬데이 나이트 풋볼 게임이었죠. 신기하고 또 극적인 마무리를 선사했던 시애틀 대 피츠버그 경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피츠버그의 공격권입니다. 서드 앤 텐이었고 라스리스버거가 좋은 패스를 전달했지만 퍼스트 다운은 가져오지 못합니다. 윌슨의 손가락 부상으로 선발 출전한 지노 스미스는 체크다운 패스를 호머에게 줍니다. 캐치 후 런으로 퍼스트 다운까지 가져옵니다. 45야드 라인에서는 스미스가 압박을 요리조리 피해 다니다가 가까스로 오른쪽에 하트 선수를 찾습니다. 다시 퍼스트 다운. 하지만 이후 나왔던 서드 다운 상황에선 정확한 패스를 전달하는 데에 애를 먹으며 시애틀도 펀트를 합니다. 수비적으로 경기 초반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라스리스버거의 이 사이드라인 패스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양팀 수비가 상대팀 공격을 막았죠. 이 플레이에선 지노 스미스의 인컴플리션이 또 나옵니다. 이 쿼터가 돼서도 득점은 나오지 않습니다. 라스리스버거는 여기서 거의 넘어질 뻔하다가 어떻게 가까스로 패스를 전달하는데 이 컴플리션이 퍼스트 다운을 선물합니다. 이 플레이에선 결국엔 조금 숨통이 트일만한 플레이가 나오는데 디온테 존슨 선수가 스윕 핸드오프를 받고 오른쪽으로 들어갑니다. 게임철 레드존 플레이에선 프라이어무스를 향한 패스가 정확하게 들어가면서 성큼성큼 엔드존까지 향합니다. 그리고는 올해 루키 러닝백 중 최고의 시즌을 보내고 있는 나지 해리스 선수가 백필드에서 나와 패스를 잡으며 경기 첫 터치다운 득점을 만듭니다. 0-7. 시애틀은 이 다음 드라이브에서 반격을 준비했지만 헤이워드의 블라인드 사이드 압박으로 색을 당합니다. 공격권 바로 넘어갑니다. 라슬리스버거는 존슨에게 짧은 패스를 주며 차근차근 풀어나갑니다. 이 서드앤3 플레이에선 오프사이드로 공짜 퍼스트다운을 받았고 다음 서드앤3에선 클레이플에게 공을 바로 갖다주며 퍼스트다운을 가져옵니다. 경기 두 번째 득점 찬스, 타일랜드 이브론 선수의 러싱으로 터치다운이 나옵니다. 14점차 경기, 시애틀은 전반 종료까지 득점을 하지 못합니다. 하이스미스 선수의 색이 전반을 그렇게 끝내면서 하프타임 스코어는 0-14가 됩니다. 시애틀은 후반에 들어와서 런게임에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콜린스의 좋은 퍼스트 다운 런, 이후에도 계속해서 콜린스가 공을 캐리하는데 피츠버그는 러싱을 효과적으로 막지 못합니다. 이 다음 플레이도 거의 러싱과 비슷한 퀵스크린 플레이가 나오죠. 맥캐프가 공을 받고 또 퍼스트 다운을 가져옵니다. 점점 분위기를 잡아가는 시옥스, 콜린스에게 다시 캐리를 맡겼고 그렇게 레드존에서의 플레이를 이어가는데 결국엔 이 드라이브의 마무리도 콜린스가 러싱으로 가져옵니다. 시애틀은 경기 첫 터치다운을 3쿼터에 만들면서 7-14로 7점을 따라 붙습니다. 피츠버그의 공격, 맥클라우드도 패스를 하나 받으면서 퍼스트 다운. 라스리스버거는 애덤스의 세이프티 블리츠에도 당황하지 않고 패스를 존슨 선수에게 정확히 전달합니다. 이후 좋은 프로텍션을 사용하면서 또다시 디온테 존슨, 빅벤의 최애 타겟이 되어가는 듯해 보입니다. 서드 앤 14 상황에선 누키 타일랜드 프라이어무스를 다시 찾았지만 야드가 살짝 모자랐기 때문에 27야드 필드골을 차야 했고 성공시키며 게임은 10점 차가 됩니다. 7-17. 3쿼터 4분을 남기고 컴백을 꿈꾸는 시애틀, 지노 스미스의 패스가 타일랜드 에버렛을 찾습니다. 근데 여기서 태클을 다 뿌리치며 에버렛이 공을 가지고 스틸러스 진영 깊숙이 들어갑니다. 스티팜도 기가 막히게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 드라이브의 마무리는 또 다른 타일랜드 디슬리의 플랫 라우트 터치다운 캐치로 경기를 3점 차로 좁힙니다. 시애틀은 또 공격권을 가져옵니다. 3쿼터에 콜린스는 계속해서 날아다녔고요. 이 다음엔 또 다른 러닝백 호머가 25야드 러쉬를 보여줍니다. 3쿼터가 종료되면서 시애틀은 레드존에 진입합니다. 그리고 이 드라이브는 마이어스의 필드골 성공으로 4쿼터 초반 동점 경기를 만들죠. 이후 피츠버그의 공격 드라이브에선 어이없는 빅벤의 실수가 나오는데 공을 던지려다 안 던졌고 그렇게 스로잉 모션 마지막 부분에 공을 놓치면서 펌블이 나옵니다. 명백한 펌블이었고 그렇게 공격권은 시애틀이 펌블 리커버리로 뺏어갑니다. 시애틀은 역전 기회를 엿봅니다. 댈러스의 좋은 러싱 어택이 보였죠. 하지만 서드 앤 텐 스크린 플레이는 스틸러스가 완전히 막으면서 득점까지 연결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피츠버그도 뭐 마찬가지였습니다. 서드다운 울렁증이 있는지 클레이플에게 준 패스가 전혀 정확하지 않았죠. 시애틀은 공격권을 가져와 또 스크린 패스를 주는데 서드앤12였기 때문에 컨버전과는 가깝지 않았습니다. 4분 정도가 지나고 다시 미드필드에서 피츠버그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라스리스버거는 여기서 공을 정확하게 애덤스에게 던져줍니다. 근데 공이 페이스마스크에 저렇게 정확히 왔는데 애덤스는 공을 못 잡습니다. 노답이네요. 그래서 피츠버그는 52야드 필드골을 차는데 보즈웰이 정확하게 넣습니다. 그리고 시애틀에게 1분 30초만을 남겨줍니다. 지노 스미스의 핸드오프, 그렇게 러싱으로 퍼스트 다운을 가져옵니다. 이후엔 스미스의 클러치 패스 앤 캐치가 맥캐프와 나오면서 상대 진영으로 들어갑니다. 18초가 남은 상황에서의 플레이, 스미스가 다시 맥캐프 쪽을 바라보는데 여기서 맥캐프가 밖으로 나갈 생각은 안하고 전진하다가 펌블을 합니다.
다행히 스웨인 선수가 리커버는 했는데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작전 타임은 없고 그래서 시애틀이 라인업을 급하게 해서 스파이크를 하는데 경기 시간은 0초가 됩니다. 근데 심판들이 리뷰에서 스파이크를 했을 때 2초가 남아있었다고 하죠. 그렇게 시애틀은 필드골을 찰 기회를 얻게 되고 결국엔 마이어스가 43야드 밖에서 필드골을 넣으며 가까스로 정규시간 종료와 함께 동점 스코어를 만듭니다. 이제 연장입니다. 스미스가 너무 좋은 미디엄 패스를 너무 정확하게 중앙 쪽으로 던졌고 그렇게 미드필드까지 단숨에 갑니다. 하지만 서드다운에는 현재 리그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벌고 있는 수비수 TJ와시 색을 만들면서 시애틀 득점과는 연결되지 못합니다. 그래도 이 피츠버그는 공격권을 살리지 못합니다. 쇼패스가 전달이 됐지만 엄청난 태클이 나오면서 퍼스트다운은 없었죠. 다시 공격권이 시옥스에게로 넘어가는데 경기 최고 하이라이트가 여기서 나옵니다. 스미스가 줄 곳을 찾지 못하고 러싱을 시도하는데 갑자기 TJ왓이 나타나서 스트립색을 만듭니다. 펌블도 피츠버그가 리커버하면서 바로 필드골 레인지로 들어갔죠. 역시 괜히 큰돈 만지는 게 아닌가 봅니다. 37야드 필드골 트라이, 보즈벨이 깔끔하게 넣으면서 이 엄청나게 다이나믹했던 경기는 피츠버그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지노 스미스는 2주 연속 치명적인 턴오버가 경기 막판에 나오면서 씁쓸한 마무리를 또 경험했습니다. 라스리스버거는 이제 나이가 들면서 원래 잘 못 움직였던 몸을 움직이려 하니 많이 힘들어 보였고요. TJ왓은 그냥 TJ왓 했습니다. 부상만 잘 피해 다닐 수 있다면 조만간 디포이도 노려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그럼 전 다음 영상으로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